네, 오늘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알아볼 텐데요. 지금 회사채 시장이 금리보다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회사채 발행의 흥행 여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신용도가 좋은 우량채의 경우 투자 심리가 견고해지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비우량채는 미매각 사태를 맞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 현황에 앞서 신용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기업의 신용등급은 채무자인 기업이 빚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등급 기호로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기업의 신용 위험에 대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네. 즉, 신용평가는 기업의 채권을 매수해도 될지, 어느 정도로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은 총 10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AAA등급부터 BBB등급까지는 원리금 지급 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으로 분류되고요. 네, 비까지는 네, 투자 등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BB등급부터 D등급까지는 장래의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투기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AA 이상을 받으면 우량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A 이하는 비우량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최근에 신용등급이 높은 이 우량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무보증 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모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KTNG와 하나도 성공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마쳤습니다. 네. 네, 한 곳씩 살펴보자면 NH투자증권은 총 2,5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7,700억 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발행 금액은 4,000억 원까지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NH투자증권은 오는 19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조달한 자금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대 금리 회사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2,000억 원어치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 총 7,500억 원의 매수 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모집 금액의 3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하면서 4,000억 원 정도까지는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AA 신용등급을 보유한 우량기업입니다. KTNG는 최근 회사채 발행을 통해 3,0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네. 앞서 수요 예측에는 모집액의 6배가 넘는 뭉칫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플러스 등급의 한화 역시 하반기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총 1,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서 8,050억 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인기가 있었네요. 네, 한화는 이번 회사채 전량을 한국형 녹색 채권인 ESG 채권으로 발행하는데요. 자금은 2차 전지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이 업체들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량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고요. 자, 그런데 비우량채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그 회사채를 산다고 해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우량하지 않으면 안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최근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JR 글로벌 리츠, 이랜드월드, 콘텐트리 중앙, 다울투자증권 등은 최근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JR 글로벌 리츠는 이달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 목표액인 800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총 20억 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지주사인 이랜드 월드 역시 지난 8월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총 1,000억 원 모집에 26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1년물에서 약 50억 원의 미매각이 발생했고요. 다올 투자증권은 1년물에서 420억 원의 미매각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량한 회사와 우량하지 못한 회사, 회사채 발행의 희비가 엇갈린 상황인데 뭐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 신용등급이 회사채 발행의 흥행을 좌우하게 된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비우량채는 우량채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은 더 높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성보다는 안전 투자에 대한 심리가 커지면서 신용도가 좋은 우량 기업의 회사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크지 않았다면 이 비우량채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좀 매입을 했을 텐데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좀 위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이 회사채 발행 시장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하반기 들어서 회사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비교해보면 감소했습니다. 네. 현재 금리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회사채 시장은 호조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데요. 네, 뭐 아무래도 회사채 금리에 좌우되겠죠. 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해져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경민 DB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9월은 전월 대비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미국의 FOMC 전후로 금리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 자금 조달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년보다 하반기 회사채 발행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량 등급 회사채 위주로 기관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단 뭐 9월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서 회사채 발행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항 알아봤고요.